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전일 상황 한번 짚어가자면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49% 하락했고요. 반등 시도 나오다 그대로 밀려버렸죠. 나스닥도 2.17%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4.24% 하락입니다. 자, 확실하게 다우존스 이제 저점 확실하게 깨버렸다. 그죠? 뭐 깨긴 거의 이전에 깼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기 뭐라고요? 지지권인데 이 지지권 깨고 나면 반등 시도 나와도 다시 대밀려버린다고요. 저항으로. 그죠? 이제 미국 시장 끝장났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 아직까지 뭐 저점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일도 소폭 0.24%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좀처럼 위로 상단으로 깨진 저점 위에 여기 위쪽으로도 잘 가지 못하고 있다. 자,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끄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던 추세가 20일, 60일에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으면서 헤딩하면서 추세선 깨버렸다. 이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완전 역배열로 진입했다. 오늘 상황이 여기 이전에 한번 지지했던 지지권인데 여기를 힘없이 깰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추가 하락하기가 더 쉬운 모양이다. 니케이는 마이너스 3.24입니다. 폭락하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반등하다가 대밀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선물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84%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추가 하락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74 하락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조정해 놓고요. 네, 잘 보이죠? 자, 장 초반 반등세 나오고 있던 거 그대로 대밀리고 있습니다. 자, 유가도 그대로 전저점 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금은 반대의 상황에 많이 있다 그랬죠. 하락 추세 돌파하고 상승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갭 하락에서 추가 하락하던 거 반등세 나오다 그대로 대밀려 버립니다. 자, 코스닥은 상승 전환까지 했었었는데 그대로 힘없이 대밀립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27%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99% 하락. 닥터K는 공식적으로는 현금 10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관이 하방 경직 가려는, 하방을 좀 사수하려는 상황은 있는데 조금 해보시려면 해보시던가, 요렇게 딱 표현했습니다. 들었다. 출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현금 100%인데 기관이 밑으로 지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조금 해보든가, 상황 봐서. 근데 오늘 하면 되겠습니까? 갭 하락해서 밑으로 쭉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셀트리온 삼행제 좀 강한 부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짚어나갈 텐데 큰 기조는 현금 100%라고요. 접속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지? 접속이 만약에 잘 안 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우측 상단에 보면 화질 조절했어요. 너무 강하게 1060 같은 거 하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720 정도 하시면 보이는 것도 적당히 보이시고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 앞전 저점, 직전 저점을 막 이탈하려는 모양입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가 깨지면 2029, 여기도 깨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처집니다. 자, 미국이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금리 인상해 버렸습니다. 이제 2.5%로 이제 금리가 책정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75죠.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 단행했습니다만 그대로 격차는 또 0.75%로 격차는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0.75 맞죠?
자,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에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0.25% 이거 뭔 차이 있겠냐 싶지만 몇백조, 몇천조 곱하기 0.25%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자금이 움직이는 그 돈의 흐름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생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그죠? 장중 스팟인데 37번째 보고 계시네요. 그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총 올해 4번 미국이 금리 인상 단행했거든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별론 것 같은데 왜 자꾸 금리 인상하냐 뭐 이런 불만 섞인 발언들을 해내고 있고요. 내년엔 세 차례에서 한두 차례 정도로 줄일 생각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저는 좀 의아한 게이 상황이에요. 베이시스 마이너스 2.90.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코스피 200이 263.85인데 선물 261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격차가 선물이 원래 가격이 더 높고 왜냐하면 미래에 올라갈 그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선물이 더 높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물인 코스피 200이 더 낮은 게 보편적인데 그게 콘탱고입니다. 플러스인 상황. 그러면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싼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나서 비교적 이제 지수의 좋은 방향인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것은 백워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싼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게끔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프로그램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요. 연일 계속 매수세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왔다 갔다 유기적으로 하면서 수준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안 돼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를 제가 선뜻 하기 힘든데 이상하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누가 연구를 좀 해보시고 창이나 재무제표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 내지는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경제적 자유도 연구 좀 해보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이런 거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백워데이션이 심화가 이렇게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지금 월물 바뀌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좀처럼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 다돼 가고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자 환율은 또 박스권 중단 정도를 다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뭐 하나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중국도 별로였죠. 아까 체크했죠. 중국도 빠지고 있고 일본도 작살나고 있어요. 3.23입니다. 자, 오늘 특이한 점은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인데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에 물려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환영합니다. 주가의 상승을 환영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될게 있는데 제가 자꾸 던지라 던지라 하니까 무조건 셀트리온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싸싸 그죠? 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던지라고도 이야기한다고요. 중장기라고 무조건 들고 가는 건 잘못됐다. 매도 포인트 나오면 좀 끊어가면서 가시고 다시 사놓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사놓을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다면 공부를 더 하시고요. 지금 단기 저항권에 왔습니다. 23만 원권 잘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3만 2천 찍고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뛰어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으니까 19만 7천 원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3만 원 올랐어요. 그죠? 3만 원 10몇 프로입니까? 15%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15% 올랐으면 다이렉트로 갈까요? 갈 수도 있는데 좀 쉬어가는 게더 비교적 보편적입니다. 자, 원샷님이 3만 원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리고 있다. 야, 왜 밀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밀릴 자리에서 밀리고 있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향후 밀릴 때 이렇게 여기 밀리는 거 당연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서 여기서 미리 여기를 목표치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밀리는 게 당연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대박 안 밀리고 이렇게 살살살살 밀는 게 좋다. 뭐라고요? 밀릴 때 이렇게 살살살살 밀리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빵 깨는 게 좋지. 이렇게 대박 밀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해했다. 3번 눌러 이해이야. 여기서 이제 밀릴 자리 왔는데 세게 이렇게 밀리지 말고 스무스하게 밀리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장대 양분을 빵 띄우면 또 위로 60일까지 갈 수 있다는 주가의 모양을 미리 예측을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런 모양이 나오면 나는 좀 더 홀딩해야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좋다는 거 나오면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좋다고 한 모양 나오면 슬슬슬슬 그냥 홀딩 가능한데 내가 아무리 32만원 35만원에 들고 있어도 이런 은봉 10%짜리 깨지고 하면 아직도 본전 안 왔지 않습니까? 여기 만약에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틀렸습니까? 10% 두드려 맞는 날에 아직도 본전이 안 왔다니까요. 그러면 고생은 2주 가까이 신나게 하고 아직도 여기 인근에 그냥 단순 가격으로 24만원까지도 못 왔단 말이죠. 그러면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밑으로 처지면 손실 더 확대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깨지면 던지고 지지권에서 사사 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자,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기영님 질문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이게 아마 대차장고 상위 종목이 있으니까 상위가 아니라 1위 종목이거든요. 4조 7천억 대차장고가 있다고 하는데 연말 들어서 기관들이 뭐 회수를 요구하는지 몰라도 연장 안 해주면 회수 뭐 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있다. 대차장고 많은 종목들은 연말에 반등할 수 있는 이슈 있다. 그것이 적용되는지 몰라도 일단 이유를 찾자면 그 정도 이유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셀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가죠. 20일과 60일 대박 어저께 그냥 뛰어넘었어요. 8% 강하게 뛰어넘으면 강하게 뛰어넘을 수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저항받을 만한 8만 5천원권대 120일에서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강하게 안 밀리고 스무스하게 밀리다가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별로예요. 스무스하게 밀리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면 좋은 모습이 된다. 어떤 것처럼 한미약품처럼 여기는 비교적 좀 여기 말고 여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잘 안 밀리고 슬슬슬슬 여기서 자꾸 돌파시도 밑으로 쳐질 때 그냥 지지하고 이렇게 넣다 빵 뚫어버리면 좋은 겁니다. 여기도 이전에 보십시오. 여기를 강하게 돌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밀리는 건 제법 강하게 밀렸는데 그 이후로 반등도 강하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여기 뚫는 시도는 강하게 나오고 근데 오늘 좀 깨졌네요. 7% 이야. 뉴스 하나 봤습니다. 이러면 관심권에서 또 많이 제외합니다. 요 밑에 내려와. 여기 밑으로. 여기를 안 깨야 된다 그랬어요. 대박 깼기 때문에 밑으로 확 내립니다. 종근당 그만 합니다.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자, 셀틴 헬스케어도 대차장고 5인가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쇼커버링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한 모습입니다. 셀틴은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자 올라오고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자 모든 조건들 똑같아요. 뚫는 거는 강하게 이렇게 뚫는 건 강하게 자 눌리는 거는 스무스하게 그리고 재반등 넣을 때 강하게 뚫어버리면 또 위로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고 7만 1000원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기 현물 가격하고 일요일 주식 선물하고 배당락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배당락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이론이겠지만 그죠? 이론과 실제가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의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한 2,000원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하고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게 이론하고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이시스가 이렇게 빼고 대신 심화된 걸 전 잘 못 봤다니까요. 지금 근 일주일째 이러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왜? 선물이 싸고 현물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선물이 261 아닙니까? 그죠? 261.20이거든요? 그러면 싼 거를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현물을 팔아야 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보기에는 지금 매수,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론과 딱 합치하진 않는다. 아, 뭔가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삼성전기에 주가를 한번 보면서 판단해보면 더 좋겠죠. 미래에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선물이, 그죠?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미래에 못 오를 것 같다면 그 갭이 축소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영님, 이해되시죠? 선물이란 거는 먼저 사놓는 거 아닙니까? 퓨처 아닙니까? 퓨처. 프레젠트 아니죠? 참, 이거 농담 던져야 될 타이밍인지 몰라도 뭐 제가 우중충하게 있는다고 빠지는 주가가 올라갈 거 없어요. 미래 가격은 미래의 성장성이나 미래의, 그죠? 모멘텀을 보고 하는 건데 이게 미래에 좋아 보입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삼성전기 이야기나 하던가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상승할 때 좋은 건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깨지고 난 다음부터 삼성전기 사자고 한 적도 없고 관심 꺼내도 늘 듯 말 듯 했어. 그죠? 밑으로 확 처지고 있고 우하향하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는데 뭐가 좋아 보입니까? 별로거든요. 선물이 그럼 앞으로 미래에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크게 가격 차이가 현물하고 별로 많이 안 나는 것은 크게 뭐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느냐. 이 대형 우량주가 2017년부터 4만원권에서 16만원 갔어요. 3배 올랐습니까? 3배. 그러면 외국인이 쭉 샀었거든요. 여기 탑 근처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 때리고 있다고요. 차익 실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적당히 89,000원권까지는 적당히 뭐 밀려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안 좋아요. 내려 꼽혀요. 그리고 지금 IT 전기전자가 안 좋은 업종 중에 꼽으라면 손으로 꼽아요. 일회물 주식 2,000원 정도 써야 된다? 솔직히 주식 선물의 연관관계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왜 써야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선물과 현물 간의 이론으로는 자 베이시스라 그러는데요. 주식 선물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확실하게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선물이 더 가격이 높아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저도 그거는 개별 선물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배당락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죠. 아는 것처럼 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야, 한미약품 뉴스가 있더니 그냥 핵폭탄 두드려 맞고 있고요. 올란폭 그냥 한 방에 다 두드려 맞으니까 이거 뺍니다. 한미약품 뺍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전기전자가 거의 여기 있는 것 중에 거의 탑에 가깝게 빠지고 있어요. 야, 핵폭탄 두드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 대표하는 1, 2등 아닙니까?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그죠? 아까 반도체 지수 빠진 거 봤죠? 미국. 안 좋아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다른 부분에 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한다. 다른, 가전이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매출에 아주 큰 부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에 엄청난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비중 몇 프로였더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엉터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많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하향 아닙니까? 우하향. 전형적인 하락 추세거든요.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 전저점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 4만원 깨지는 순간 들고 있었다면 안 됩니다. 2,000원 가까이 빠졌으니까 4만원, 2,000원이 5% 빠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하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든가 이야기를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락 추세 안 해요.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합니다. 배당량만큼 주식 선물 일월물만 현물보다 싸다. 그거 하나 배워놓을게요. 어제 지우가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량 날 만큼의 손실 부는 선물 매도 때려가지고 선물이 빠지면 배당량만큼은 선물로 취하고 나중에 주가 복귀되면 또 주가는 복귀되는 대로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은 박기영님은 삼성전기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안 갖고 있다면 그 정도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갖고 있으면 얼마에 갖고 있다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추세 깨졌어요. 삼성전기 던졌다. 추세 꼬꾸라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먹을 것보다 빠질 게 훨씬 많아요. 그게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같은 종목이라도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은 많이 하고 조정은 약간 받고 상승 강하게 하고 여기 조정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강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하락은 강하게 반등은 찔끔 하락은 강하게 반등은 찔끔 하락은 강하게 여기는 반등 쩍 세게 나왔어. 그럼 여기 지지하고 그죠? 세게 안 깨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패하니까 여기 가서 또 두드려 맞고 그죠? 하락 추세는 강하게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올라갈 땐 비실비실. 아침에 던졌다. 얼마에 갖고 계셨는지 몰라도 삼성전기를 접근하면 별로였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야, 조선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처지기 시작하네요. 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흔들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야, 현대미포가 가장 양호하긴 양호해. 현대중공업도 이제 추세가 좀 깨졌어. 현대미포는 너무 꼭대기 있단 말이죠. 현대미포에 관심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뭐 여기 나중에 돌파할 때 관심은 있는데 관심만 일단 가져볼게요. 건설주 잘 버티고 있고. 자, 이왕 본 거 천천히 한 번씩 짚어갈게요. 그러면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뭐 현금 100% 아닙니까? 달라들 장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현금 100% 의견을 며칠 전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금 먹을 거라고 들어가가지고 먹은 분 계신지 몰라도 소탐 대실입니다. 그죠? 분명히 현금 100%에다가 하려면 상황 봐서 조금 해보시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저께 현금 100%였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박살이 났는데 하긴 뭘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장에 잘 해낼 장사 별로 없어요. 초특급 선수들도 갸 해낼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데 어떻게 벌어낼 겁니까? 그냥 가만 돈 들고 있는 게 버는 겁니다. 제가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 시그널 연말까지 제시 안 하겠다는 이유도 다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시장 날라댕기고 막 시장 좋은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조금씩은 말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그널 제시도 안 하겠다는 건 시장 별로니까 현금 100%니까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쉬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지표 나오고 있는데 시장 안 좋아요. 들고 있는 거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참 엄청난 돌이키기 힘든 상황 올 수도 있어요. 배당락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시는 분 한번 남겨보십시오. 26일입니까? 27일입니까? 그리고 아마 28일날 시장 마칠 것 같죠, 그죠? 그
칼렌더를 제가 정확하게 안 봐가 모르는데 31일 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폐장을 28일 날 하지 싶은데 지금 뭐 안 바쁘신 분 한번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26일 그죠? 폐장은 아 28일 아마 하지 싶어요. 그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소풍기 틀어놨어요.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한겨울에. 아, 저는 깜깜한 게 너무 싫어요. 미치겠어요. 추워가지고 옆으로 각도 확 틀어가지고 거의 안 오게 해놨는데 LG전자도 추세 다 무너졌으니까 관심 끄시고요. SDI도 좀처럼 못 넘어갑니다. 이거 제일 밑에 놔뒀는데 이것도 이거 돌파하면 몰라도 그래도 관심 꺼내 넣어둘게요. 전기전자에서 할 만한 거 SDI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삼성전기는 완전 죽었고요. 현대차 와 쎄. 자동차가 이제 최강세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관심 있어요. 기아차 여기 올려 일단. 근데 안 따라갑니다. 누릴 때까지 기다려요. 11만원까지 누릴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안 죽잖아 이거 봐. 그죠? 현대중공업이 이제 조금 쳐졌는데 순위를 좀 내립니다. 현대미포하고 자 무슨 말이냐, 주도주 군이긴 한데 반대급부로 별로 빠진 게 없으니까 잘못하면 시장 낙폭하면 같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거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주도주 군 맞아요. 그죠? 주도주 군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장 박살나면 이게 더 빠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요. 그냥 차익 실현하면서 다 던져버리는 비중 확 축소하기 위해서 확 던져버리면 더 빠질 수 있다고요.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번에 7번 눌러 이해이야.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게 안 좋은 부분 있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두드려 맞는 이유도 있다니까요. 펀드나 이런 데서 비중 확 줄여 나가기 위해서 자 차익 실현 위주로 그냥 확확 해버리면 많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예쁘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래도 삼성중공업 관심 있어요. 현대건설도 나쁘진 않아. 전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지. 그죠? 근데 관망만 하십시오. 관망. 그냥 이번 연말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십시오. 그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면 아주 단타 하루 안에 치고받고 할 자신 있으면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미국 오버나이 됐잖아요. 이것도 주식 가지고 하루를 넘기잖아요. 그 다음날 미국에서 박살나고 하면 어떻게 버티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신 없으면 데이트레이딩만 하시고 자신 없으면 패스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안 깨지는 게 버는 거예요. GS건설도 모양 괜찮아. 건설주가 좀 괜찮아요. 자동차 건설로 슬슬 매기가 약간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GS건설 현대건설 괜찮다. GS건설도 괜찮거든요. 현대건설은 여기 있잖아. 현대건설 어디 갔냐? 어? 어디 갔지? 여기 있죠. GS건설도 관심 있습니다. 여기로 넣습니다. GS건설도 괜찮아. 기가 내고 그냥 싹쓸이 들어와. GS건설 현대건설 수급 빵상빵상한데 GS건설도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강하게 돌파했죠.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예요. 둘 중에 GS건설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여기가 강하게 팍 들었기 때문에. 그죠? 대림산업 이야기 하시면 더 볼까요? 그러면 대림산업 옛날에 넣어놨다가 아주 옛날에 넣어놨다가 뺐어요. 그냥 건설주 별로라서. 와우 끝내주네. 도대체 이거 왜 이리 끝내준답니까? 내가 대림산업에서 하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 관심권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넣어놨습니다. 언제 이렇게 날라갔대.
미쳤네요. 뉴스 한번 봅시다. 아이고, 너무 크다. 뭡니까? 뭔가 좋은 게 있었나요? 2018년 단기 매출액은 5조 7,930억.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네. 그죠? GS 건설도 영업이익 많이 늘어났다고 저번에 이야기 들은 바 있거든요. 해외 건설 시장. 어쨌든 뭐 좋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포인트. 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뭐못 따라가요, 이거는. 끝내주네요. 기관은 팔았는데요. 쭉 보세요. 기관 보유 수량. 여기서 쭉 기관이 안 사고 외국인이 샀습니다. 보이시죠? 외국인이 쫙 늘어났습니다. 그죠? 여기 외국인. 그죠? 월봉 한번 보는 겁니다. 와우. 여기가 9만원대가 월봉의 저항대인데 이걸 다이렉트 뛰어넘었네요. 그죠?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 되면 12만 7천원 정도 권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끊었는데 이게 아직도 나오죠? 이 선이 지 마음대로는 아닌 것 같아. 참 희한하네. 이게 기억하나? 근데 지금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따라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월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봉으로. 그죠? 이러이러한 추세인데, 여기 돌파했고, 그죠? 아까 93,000원인가 돌파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단기적으로 여기 돌파해내면 매수 가능하다. 그죠? 여기, 하락 추세. 여기 이제는 거의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라 봐도 되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이상에, 그죠? 고점 맞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인 건 85,000원. 여기 딱 양봉 뚫고 올라가는 순간, 야, 여기면 돌파하면 된다. 양봉이 세죠? 살수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 공부하시다가, 차트 돌려보시다가, 이런 거딱 넣으면 따라가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GS 건설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GS 건설도 많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붕또 올라가 손만 빨고 있다가 여기 돌파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막좀 매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깨지면 절대 안 해요. 아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다 이야기한 시점 있어. 여기가 딱 보면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가 딱 이야기 있습니다. 현대건설 4월 13일 방송 감 있어요. 4월 13일 방송. 야, 현대건설 이제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관심 있게 봐야 돼. 딱 그럽니다. 저는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면 딱 관심 있게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4월 13일 날딱 하면서. 관심 있게 봐라 했는데 하루 이틀 밀리더라고요. 하루 이틀 밀렸죠. 그 다음에 돌려내죠. 여기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날아갔어요. 그냥. 그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찾아보십시오. 끝내주게 가요. 근데 제가 사라고 말을 못했어. 그죠? 그냥 관심 있게 봐라 하고 딴거 보다가 이거 그냥 부 날아간 거 손만 빨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사라 했다고 이야기 안 한다고요.
제가 슬 묻어가도 되거든요. 야, 보셨습니까? 관심 있게 봐라 했지 않습니까? 끝내주게 가죠. 이렇게 자꾸 자랑해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 잘안 해요. 그냥 그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관심 있게 가라 했고, 하루 이틀 주춤하다 그 다음날 떴는데요. 야, 살수 있는 자리였죠? 살수 있는 자리였죠?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뭐,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싹안 묻어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스팟이 아니라 완전 한 시간을 하고 있네. 자, 계속 돌려볼게요. 야, 삼성 엔지니어링이 매수 가능 권역까지 왔어요. 자. 아무나 하지 마세요. 김 여사님은 나중에 보고 자신 있으면 딱 올라타면 여기 17,600원 정도 올라타면 자신 있으면 딱 사고 깨지면 600원 깨지면 손절. 그거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거 반등 나오는 거 노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패스할게요. 타이밍은 반등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취소입니다. 취소. 시장이 안 좋아요. 그냥 취소. 아이고, 여기 또 올라타네. 올라타면 여기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올라타고 있죠.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미국 뭐 맛이 가가지고 미국이 맛이 가가지고 뭐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냥 패스합시다. 공부로만 그렇게 하십시오. 공부로만. 아, 그런 급락하고 난 다음에 시장 때 이게 뭐 시장 때문에 푹 빠진 거지 딴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냥 패스합니다. 정정합니다. 하지 마세요. 정정.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단기적으로 206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외국인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하나 부합되는 거 없어요. 선물만 붙들어준다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확대 안 좋아요. 이것도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 전환. 코스닥도 안 좋아요. 선물은 2500개 샀다가 3500개 던졌다가 다시 3000개 땡겼다가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네요. 그죠? 그냥 피해 가십시오. 피해 가는 게 맞아요. 피해 가는 게 맞습니다. 삼성물산도 별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17개 눌러놨네요. 실시간 채팅 중단에 오른쪽 중단에 꼽혀 누르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실시간 채팅 복귀하면 됩니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실시 눌러주십시오. 유플러스가 참 그죠?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그죠? 전일 아침에 딱 뜨는 거 보면 따라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타이밍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평소하고 이야기하던 게 다른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요거 돌파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보세요. 이것도 잽싸게 땡겨 올리죠. 저 SK텔레콤. 통신주가 주도주 군이 맞긴 맞아요. KT도 보세요. 안 밀리려고 그래. SK텔레콤 여기를 안 깼어야 되는데. 여기 깨진 바람이 조금 훼손됐어요.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 빨리 올라와야 돼요. SK텔레콤 안 던진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던진 분 계시면 60일 자꾸 헤딩하고 못 넘어가면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셔야 돼요. 큰 손실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저렇게 작살나는데.
현대 제철이 보자 올라오긴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별 관심 없습니다. 고려아연 역시 강해. 여기 딱 터치하니까 대번 땡겨 올리죠. 그죠? 강한 종목 맞아요. 고려아연 여기 딱 있습니다. 오시아이, 야 오시아이도 비교적 견조해요. 하나케미칼 마찬가지고. 엘지형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별로입니다. 에스오일도 별로입니다. 석유화학 별로예요. LG화학은 석유화학이라기보다는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보시면 되죠. 은행주 금리 인상했다고 쬐매 올라오는가 몰라도 은행주 별로 관심 없어요. 삼성증권이 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키움증권 밑으로 박살나고 있고 한국금융지주도 박살나고 있고 여기 박스 맞죠 그죠? 야, 참. 네이버가 약간 관심 있어요 지금. 124,000 여기 네이버 관심권에 일단 둡니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관심만 있어요. 카카오 관심권에서 뺍니다. 밑으로 확 쳐져요. 관심권에 넣지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안 밀려야 되는데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별로인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야, NC소프트가 이제 기회를 한번 주러 옵니다. 455,000원 NC소프트 제일 위로 올려. 당장 사라는 건 아닌데 일단 그죠? 관심권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뭐 저는 이제 그게 없어요. 포트폴리오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SK텔레콤 가지고 있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위에 상단에 놓고. 야 안 밀려요 GS 리테일 이런 거는. 엔씨소프트 45만원 정도 오면 관심 있어요. LG생활건강 관심 없습니다. 밑으로 그대로는 처집니다. 관심 없어요. 아모레퍼스픽 야 안 무너져. 이 관심 가져야 돼. 이거는 19만원대 정도. 아모레퍼스픽 어디갔어요? 위로 올립니다. 순서도 다 생각해가면서 괜찮아 보이는 순서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신세계 밑으로 처지네. 별로. 호텔 신라 별로. 이마트 별로. 한국전력 야 완전 죽이네. 이거 빠질 생각을 안하고 있네요. 32,500원 정도 오면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한전 어디갔냐. 쫓아가면 안됩니다. KTNG 야 여기가 딱 지지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빡 땡겨 올리네. 야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지만 KTNG 농심 관심 있어요. 관심만 있어요. 오뚜기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일단 오리온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 관심은 있는데 음식료가 관심 있어.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돼. 대체적으로 그 제과 그 다음에 뭐 음식료 이런게 시장 약세일 때 지수 방어주 역할을 좀 하거든요.
관심권에 넣어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자, 닥터케이 관심 가진 종목들의 다 특징이 뭡니까? 우상향으로 돌려내려고 빠작빠작 하고 있는 것만 다 관심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거 같잖아. GS 리테일하고 오리온 뭐 틀린 게 뭐 있으면 이러다 분 갔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기관 관심 있네. 오, 농심. 농심도 기관에 관심이 있네. 그러니까 경기 방어하려는, 그러니까 지수 방어하려는 기관들이 음식료 쪽을 좀 사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죠? 기관이 다 관심 있어. 롯데 제가 뭐, 롯데 치선 이런 거 안 넣어놨어요. 너무 뭐, 고가이기도 하고. 한번 보기나 보자. 이거 이제, 액면 분할 해가지고 뭐 비싸진 않은데 롯데제가 뭐 그만 하고 롯데제가 로드해야 되나 그런데 롯데 칠성 아이고 좀 이렇다 롯데 칠성 이 얼마고 140만 원 패스합니다 이런거 오리엄 갖고 있다 뭐 오리엄 뭐 야 자꾸 레인지를 벌려가지고 11만 정도 깨진다 생각하면 그때 던진다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면 먹고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그것도 맞긴 맞지 원래 음식료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넣어뒀다가 별로? 농심 오리온 오뚜기를 뽑아놓은 이유는 그때 음식료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이 종목들이 좀 괜찮았었거든 예전에 여기 앞에 돌려내고 뭐 음식료가 뭐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리온하고 이런 것들 이제 돌려냈어 관심 있게 봐야 돼 요 세 개만 볼게요, 그냥. 농심, 오리온, 오뚜기 다 보면, 뭐, 일일이 언제 다 봅니까, 그죠? 130만 주. 이거 더블 정도 되니까, 한 배 반 정도 되니까, 130만 주보다 한 배 반이니까, 260에다가 60 다음에 한 320만 주 딱 되면 좋은 겁니다. 기간 누적으로는 오리온이 더 좋죠. 모양도 여기 더 좀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오리온이 지금 기간이 더 사모으고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돼요. 돌파 시도 나와 돌파하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이 확 들어올렸습니다 지금 업종 대표주들 챙겨봤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어저께 날랐죠 그죠? SM보다는 YG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SM 한번 볼까요?
별로 YG는 낮다 했는데 YG는 어저께 올랐어. 7%인가 봤어요 제가.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에스엠을 밑으로 보냅니다. 순서 정리할 겁니다. NC 소프트, SK 텔레콤, 고려아연, GS 리테일, 아모레퍼스픽, 한전, 유플러스. 유플러스 나쁘지 않아. 요거 딱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긴 한데. 엘지와 은혁이 쳐져버리면 관심 끕니다, 이제. 네이버 기관이 계속 들어오거든. GS건설도 올립니다. 보상 받겠지. 삼성중공업이 딱 타이밍 여기 나왔거든. 이거 누가 이야기했는데? 기영님이 이야기했던가? 삼성중공업 아닌가? 바이오메드가 나쁘지 않다는 건 간다니까 위로. 자, 셀트리온 또 고점 부위에서 또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게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까 한 시간 전에, 그죠? 여기서 밀리는 게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 당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챙겨 나와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 챙겨 나오고 눌려주면 다시 접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연일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무역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던 전 세계 시장이 또 한 번 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휘몰아치고 있고요. 후폭풍이 한 번 더 휘몰아치고 있고, 영국이 브렉시트 EU 탈퇴하는 안을 의회에서 지금 찬반 투표를 1월로 미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로존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불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노딜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EU를 탈퇴할 것이냐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영국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낙폭을 좀 땡기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시장 전부 다 주식 시장 우상향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우하향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우리만
뭐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좀처럼 반등 시도 넣어다가 밀리고, 반등 시도 넣어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현금 100% 의견을 드렸고, 연말까지는 특별한 시그널은 별로 제시하고 싶은 생각 없고, 아침 방송은 연말까지 안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같이 공부해오면서 지지저항을 좀, 같이 공부했다면, 관심 있어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지권에 어느 정도 추세 좋다가 시장 급락 때문에 확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리바운드 나오는 정도 추세가 훼손 안 됐다면 그러한 종목들 짧게 하루 매매로 아침에 들어가서 장 마칠 때 끊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장 중반에 잘 보고 계시다가 타이밍 났을 때 들어갔다가 짧게 짧게 단타 치는 그런 상황 정도 아니고는 그냥 쉬어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은 또뭐 강하네. 현대엘리베이가 좋네, 그죠? 자, 그래서 시장을 이길 종목이 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잘 보고 있다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돼요. 기관은 지금 방어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 기조대로 지금 가고 있어. 기관은 저점 부위에서 계속 매수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점 나오잖아요. 그럼 슥슥슥슥 차익 실현해요. 그때 외국인이 슥 받아주는 경우 많거든요. 자, 요새 기조는 기관은 현물을 사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 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계속 매매 행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현물 슬슬슬 팔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힘든 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쉬어 가시면서 시장 관망하는 자세 가지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 안 볼래 하고 너무 안 봐버리면 나중에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두 주 정도로 트레이딩 시점 감각 안 잃기 위해서 해보시는 정도 내지는 시장의 흐름만 관망해보는 상황, 아니면 더 자신 있으면 분봉 매매상으로 매수 타이밍 났을 때 짧게 들어가고 1%든 0.5%든 먹고 노는 그런 짧은 매매 정도로만 하시기를 권유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올랐다 저녁에 빼고 뭐 난리 부르스가 아닙니다. 그죠? 잘못하면 꼭다리에서 물려가지고 또 손실만 커지니까요. 관망한 자세 가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송 아침 방송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침 방송 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방송 찾아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안 좋으니까 제가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 될 사항은 별로 없을 거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시고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전 방송들 다 한번 돌려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좀 날려주십시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오늘 우리 원시안님 슈퍼챗 3만원 감사드립니다.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하시려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는 올때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해 놨던 엑기스 방송들 폴더 올려 놓을 테니까 추천 방송 좀 보십시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